우리 역사 속 인물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꼽아라. 한국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분. 세종하면 꼭 대왕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 이름에 걸맞게 백성들도 정말 잘 살피고 또 당시에 조선이 태평성대로 나아가게 했던 정말 많은 업적들을 남긴 그런 왕입니다. 우리가 아는 세종은 한동안은 아버지 태종의 말 한마디에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눈치도 뭐 계속 봐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뭐 교과서 같은 데는 이런 내용은 거의 다루지 않으니까요. 오늘은 바로 조선의 네 번째 왕 세종을 읽어드릴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신병주입니다. 특히 우리 조선시대 왕 중에 세종의 신입 시절은 특히 혹독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아버지 태종이 아직까지 살아계셨고 상왕으로 상당한 권력을 행사했어요. 그 과정에서 소원왕은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게 되는 이런 시련을 겪게 되었고 세종은 그 상황에서 거의 뭐 모른 척할 수밖에 없는. 왜? 아버지가 그런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가슴도 아프고 뭔가 항변하고 싶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데 예전에 우리 했던 그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 보면 거기에 대한 과인의 답은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것이. 그러나 토론을 통한다라든가 합리적으로 신하들을 뭐 설득을 해나갔지 실제 기록으로 나타나는 세종의 모습은 막 화내고 뭐 정말 욕은 안 하셨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세종의 아버지 태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누군가요? 킬방원. 세종이 왕위에 오르는 데 있어서 감독 겸 주연 역할을 했던 사람이 태종이에요. 양녕대군을 세자로 책봉을 하고 난 후에 14년 동안 세자 생활을 했던 양녕대군을 결국 아웃시키고 바로 세 번째 아들 충녕을 후계자로 삼은 인물이 태종이거든요. 거기에는 양녕대군을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위의 형 효령대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녕을 후계자로 삼은 것은 태종의 강력한 의지다. 그리고 더 특별한 것 중에 하나는 보통은 조선시대 왕은 본인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데는 돌아가셔야 후대 왕에게 권력이 승계되거든요. 근데 이례적으로 1418년 6월에 세종을 세자로 삼은 후에 8월에 즉 두 달 만에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합니다. 사실 세자 시절이 거의 없이 정말 이렇게 두 달 만에 왕이 된 사례는 거의 조선시대에는 전무후무한 뭐 기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왕의 즉위식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즉위식이 세종의 즉위식이에요. 왜일까요? 대부분의 조선시대 왕의 즉위식은 선왕이 돌아가신 후에 장례식이 메인 행사예요. 즉위식은 장례식 중간에 잠깐 왕이 이제 상복을 갈아입고 잠깐 즉위식 그 행사를 했다가 다시 상복을 갈아입는. 그러니까 이 즉위식이 뭐 경축 행사가 아니에요. 매우 슬픈 행사인데 세종의 즉위식만은 경축적인 행사가 되죠. 왜? 아버지가 살아계셨잖아요. 태종이 살아계신 상태에서 축복을 받는 그런 행사였기 때문에 세종실록에 보면 세종의 즉위식 과정이 상당히 상세하게 그 당시에 뭐 문무백관은 물론이고 저 멀리 그 아랍 지역, 지금의 그 회인이라고 돼 있는데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축하하러 오고 이런 모습들이 기록으로 나와요. 세종에게 왕위를 이렇게 물려주는 또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 당시의 후계 구도 문제가 상당히 꼬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미 장자로 세자까지 경험을 했던 양녕대군을 지지하는 세력도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세종시대를 열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서 후계는 역할을 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스스로 상왕의 자리에 오르는 거죠.
태종이 왕이 올랐을 때는 정종은 물론이고 태조까지 살아계시니까 정종은 상왕, 태조는 태상왕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 또 세종이 왕이 올랐을 때도 아버지 태종은 물론이고 이때까지도 정종도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이때 정종은 뭐라고 호칭을 정했냐 하면 노상왕, 좀 늙으신 상왕 이런 표현을 했는데, 문제는 태종이 왕이 올랐을 때의 태조와 정종은 힘이 없었어요. 본인의 의지로 왕위를 물려준 게 아니라 완전히 권력을 태종에 뺏긴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물려준 사례였지만, 이번에 태종이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사례는 태종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왕위를 올려줬다라는 거죠. 세종이 왕위에 오르기는 했지만 태종이 상당히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태종은 병권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세종이 30살이 되기 전까지는 내가 병권을 잡고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이 태종의 입장에서는 왕자이란 것 같은 이런 경험도 컸고, 권력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군사권, 병권을 가지는 것. 내가 상왕으로 물러났지만 병권을 장악하면서 권력의 실세가 되겠다. 그래서 세종은 당연히 그 아버지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군사에 대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상왕께 항상 물어보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신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 상황 이런 것까지 그 상왕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건가? 갈팡질팡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가 큰 정말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강상인의 옥사 사건이 이어집니다. 강상인이라는 인물이 병조 참판, 요즘으로 치면 국방부 차관이에요. 근데 강상인이라는 인물은 실세였어요. 실질적인 병권을 가진 관료였는데, 이 군사들을 통솔할 때 이렇게 보여주는 그 상아패, 오매패 이런 것을 만들었는 게 결국 태종에게 보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태종이 자신에게 보고는 하는데, 내가 이거 패 갖고 있으면 뭐 하겠느냐, 세종에게 전하라. 세종은 또 이걸 받고 상당히 아버지 신기가 불편하다는 걸 느꼈죠. 다시 상왕에게 전해라. 이러니까 이제 강상인도 감잡죠. 아, 내가 이거 큰 잘못을 했구나.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강상인을 문초를 하게 되고, 강상인은 투옥된 후에 결국은 함길도, 지금의 함경도에 관노, 관청의 노비로 보내버려. 이거는 뭐 평민도 아니고 천민 신분으로 전락해가지고 정말 국방부 차관했던 사람이 완전히 그 최하층의 신분으로, 저 한길도는 예나 지금이나 그때도 정말 가기 싫어하는데요, 그곳으로 이제 보내버렸죠. 그리고 이 사건은 세종이 즉위한 지 15일 만에 일어난 일로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태종과 세종의 뭐 신겨루기, 물론 세종이 일방적인 패배였지만 이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강상인의 옥사로 그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게 아주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 킬방원의 또 본능이 다시 한번 꿈틀거립니다. 바로 타겟이 누구였느냐 하면 세종의 장인이었던 시몬입니다. 시몬. 시몬은 그 아버지 심덕부가 태조 이성계와 유아도 해군을 같이 한 후에 개국 후에는 자의정까지 지내고, 뭐 소위 요즘 표현을 하면 집안이 상당히 빵빵해요. 그러다가 40대 초에 이조판서를 거쳐 세종이 왕이 되면서 승승장구를 해요. 좌의정, 우의정 보통은 거치거든요. 뛰어넘어가지고 영의정까지 지내게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권세가 뭐 셌겠어요. 이제 세종의 즉위를 알리는 대표 사신 사은사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에 시몬을 파견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그 정말 상황이 발생하냐면, 명나라 사신으로 가는 그 환송을 하는 그 전별련 자리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뭐 요즘 표현을 하면 인천공항에 거의 방탄소년단 저 어디 가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영, 뭐 시몬, 뭐 영의정, 뭐 나리 뭐 이런 거 막 붙였다라는 거죠. 도성 안이 텅 빌 정도다. 다 갔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 소식을 들은 태종이 상당히 기분 나빠합니다. 자기 사위 왕 됐다고 저렇게 사람들 끌어모아 매우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태종은 이미 그런 본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외척 집안이 설쳐서는 안 된다. 이미 왕위로 있을 때 원효왕후 민씨의 그 동생들, 처남들 다 제거했잖아요. 이 외척이 설치면 안 된다. 이런 속에서 태종이 딱 시몬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생각한 인물이 바로 강상인이었어요. 태종 또 이 강상인이라는 인물이 시몬하고 상당히 그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바로 이 강상인 옥사 사건이 다시 재소환되는 거예요. 그때 압슬령이라고 해가지고 이 무릎을 이렇게 탁 지어 누르는 정말 심한 고문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강상인의 입에서 태종이 원하던 말이 튀어나옵니다. 나라의 명령은 한 곳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태종을 정말 뒷방 늙은이처럼 그냥 취급을 하는 그런 무서운 발언이,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영의정인 시몬도 군사는 마땅히 한 곳에서 명령이 나와야 한다고 하니까 옳다고 했습니다. 태종의 입장에서는 시몬이 실질적으로 기획자다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되었고, 내가 예전부터 주상이 서른 살이 될 때까지 군사 일은 내가 챙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나의 영민을 건드린 거다 이렇게 된 거죠. 아마 요즘은 이 고문에 관한 자백은 이거 효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아주 강한 효력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태종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답이 나왔죠. 그래서 이 관련자가 전원 처형이 되는데 강상인은 이제 결국 거열형에 처해지는 상황까지 이제 이루어졌고, 마지막 강상인의 멘트가 뭐였냐면 나는 죄가 없는데 매를 견디지 못해 죽는다. 그만큼 고문이 심해서 나 억울하다. 근데 이 사건이 시몬이 저 중국 가 있을 때요. 하루 사이에 또 두 차례 곤장 맞고 세 차례 압슬령을 당한 상황에서도 처음에는 버텼어요. 고문을 이겨나갔는데 결국은 이 수사 책임자의 한 명이었던 유정현이라는 인물이, 오늘 국문하는 형세를 보면 너 상황 파악 아직도 안 됐냐, 끝내 순복하지 않고 배겨나겠냐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이 형세 보면 수사의 정말 지휘는 태종이 하고 있다. 그거를 이제 파악한 시몬은 승복을 합니다. 바로 그 다음날 사약이 내려집니다. 이 정말 뭐 일사천리로 일처리를 하죠. 시몬이 실질적으로 좀 야심 있는 인물이긴 했어요. 양녕대군이 아직 세자인 시절에 주변에서 충녕대군이 너무 똑똑하다, 그러니까 이러면 견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좀 요즘으로 치면 좀 나서지 마라라고 했지만 시몬은 그걸 무시합니다. 우리 사이도 충분히 왕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읽은 태종, 안 그래도 외척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 태종의 입장에서는 이 시몬이란 인물의 싹부터 확 잘라내야 된다 이렇게 됐다. 결과적으로 이 표적 수사다라고 볼 수 있고, 시몬은 사약을 받았고 시몬의 부인은 관노비로 보내줘요. 뿐만 아니라 이 시몬의 딸 소원왕후의 자매들 역시 노비가 됩니다. 이렇게 처갓집이 풍비박산 났지만 세종은 이때까지도 거의 뭐 진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허수아비 왕처럼 반기를 들지 못했어요. 이런 것도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장인이 바로 돌아가신 그 다음날 아버지가 막 춤추고 즐거운 모습에 분위기 맞추었던 이런 모습에서 참 이 세종이 좀 가슴 아프다는 상황을 그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 태종이 시몬에게 겨누었던 칼끝이 이번에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바로 왜구를 겨냥을 합니다. 당시 요 세종 초반까지도 왜구들이 우리 조선 땅을 침략을 해요. 특히 충청도 비인현의 왜구들이 민간인 또 학살하고 이렇게 된 거야.
세종이 여전히 병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태종이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그 당시에 군사들을 다 모아서 외구의 본거지인 대마도를 정벌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대마도에 가서 외구의 어떤 소굴을 다 이제 좀 불살러 버리고 포로로 잡힌 조선인과 그 중국인도 구출해 나가고 대마도 정벌은 조선 역사에서 정말 드물었던 해외 원정이고 그만큼 조선 초기에 어떤 그 무가 강조되던 시대 분위기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대마도 정벌이 일단은 성공했는데 어떻게 보면 반쪽의 승리예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후반부에는 조선군도 타격을 받았는데 왜구들이 그 산속으로 숨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병력이 정말 뭐 우왕좌왕하고 이러다가 오히려 도망간 왜구를 공격하다가 많은 피해자가 또 생겨나는 이렇게 되었고요. 결과적으로 태종의 입장에서는 대마도 정벌을 추진을 했고 이것이 패배한 전쟁이다 하기에는 본인의 이미지도 상당히 약하니까 대마도 정벌에 나섰던 사람들한테 상당한 포상을 통해서 승리한 전쟁으로 이렇게 뭐 포장을 했달까요? 대마도 정벌에서 보면 세종보다도 훨씬 태종이 적극적이었고 우리가 흔히 세종 때의 업적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병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태종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했던 정벌이었습니다. 태종은 되게 사냥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사냥도 하고 또 별장도 여러 군데 짓고 그곳을 이제 옮겨 다니면서 말년을 보냈는데 후반부의 태종은 그 상황으로 제의한 기간은 정확하게 4년이에요. 그 4년 정도 보내다가 1422년에 사망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태종의 사망 이후에 세종은 이제 완전히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정말 성군으로서 확실하게 자신의 위치를 잡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너무 강한 아버지에게 눌린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의 또 강력한 추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배워나가고 또 거기에 더해서 세종 자신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그런 뭐 학문적 자질이라든가 품성 그리고 이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그런 안목들이 더해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본격적인 세종시대는 아버지의 승하 후에 전개해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세종이 말년에 인간종합병원 수준으로 뭐 여기저기 아팠던 것 많은 분들 최근에 알고 계시는데요. 두통, 종기, 포괄증, 방광염 등등 어느 한 곳 빠지지 않고 질병을 달고 다니셨던 또 왕이 세종이셨어요. 우리 세종대왕 만원짜리 지폐 보시면 표준형 얼굴이신데 실제 기록에 보면 비중한 체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태종이 좀 운동 좀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내용까지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세종이 고기 좋아하셔서 그렇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아무래도 여러 업적을 쌓는 과정에서 운동은 부족하고 과로 그런데 사실 세종은 즉위 직후부터 아플 만한 그런 요소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선왕 읽어드립니다에서는 세종의 이런 질병과 관련해서 아플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런 과정 속에서도 많은 업적을 결국 쌓아나갔던 세종의 분투기랄까요?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세종이 사실 왕이 된 후부터 건강이 안 좋을 만한 그런 이유들이 있었어요. 일단은 왕위에 오른 것이 1418년 8월인데 1418년 6월이 세자가 됐을 때니까 두 달 만에 이 왕으로 속성 과외 같은 거 해야 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이런 그 왕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강박관념이 있으신 분이 두 달 만에 뭐 보통 왕이 해야 할 뭐 1, 2년치 공부를 해야 되니 뭐 처음부터 이렇게 좀 부하가 많이 걸렸고 거기에다가 정말 계속 연이어서 국상을 당해요. 일단 국상이 있게 되면 소선이라고 그래가지고 고기 반찬 같은 것도 못 먹고 참치복을 입어야 된다는 그 상당히 그 체력적으로도 고갈이 돼요. 그래서 태상왕의 신분이었죠. 그리고 노상왕이라고도 합니다만 이 정종, 1419년 정종이 사망하니까 국상이 있게 되고
종종 사망하고 1년 뒤에 어머니 원경왕후가 또 사망을 해요. 이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또 효자였던 세종의 입장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상을 치르려고 했는데 원래는 부모가 돌아가면 삼면상을 치러요. 그래서 이 삼면상을 치르는 이유는 보통 사람들이 태어나서 3년 동안 부모가 지극히 보살펴준 그 시기를 잊지 말고 거기에 보답을 해야 된다. 사대부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반 뭐 농민들도 이 무덤을 지키는 염악살이를 이제 하게 되고 거친 배로 만든 상복을 입고 식사도 제대로 못한 그런 시기를 겪으면 건강을 잃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어요. 세종도 삼면상을 치르려고는 하는데 이때 또 어떤 규칙 같은 게 있냐면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꼭 삼면상을 치우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때 이미 왕으로서 하실 일도 많으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조선시대도 되게 예법 같은 거 충실하게 지내는 듯 하면서도 편법이라 할까요? 그래서 여궐지제라 그래가지고 1년을 한 달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 여궐지제에 따라서 원래 이제 3년이지만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1년만 하면 되는데 1년 중에서도 12달을 1로 바꿔버리니까 12일간 상복만 입으라고 태종이 지시를 해요. 근데 여기서 세종이 태종의 뜻을 거스릅니다. 세종이 아버지 태종에게 거의 공식적으로 반항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원경왕후가 또 사망한 후에 또 2년 후에 이번에 아버지 태종이 돌아가시네요. 56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는데 근데 이때도 정말 짠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국상당하면 고기 못 먹잖아요. 태종이 유언을 하면서 예외적으로 그 세종에게는 좀 고기를 꼭 챙겨주라. 고기를 안 먹고 받는 그런 정말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먹게 하는 게 좋다라고 이 태종이 판단을 했던 거고요. 1419년 정종, 1420년 원경왕후, 1422년 태종까지 이것도 정말 연이어서 국상 치르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종은 처음부터 자신의 건강을 잘 챙기기는 힘든 상황이었고 그리고 뚱뚱하신 체형에 운동은 부족하고 그래서 이 세종이 그나마 좀 좋아하는 스포츠라 한다면 기록에 보면 사정전 앞마당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공을 가지고 탁 치는 격구라고 합니다. 격구. 기마격구라 해가지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집어넣는데 세종은 또 말 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게이트볼처럼 이렇게 그 구멍 집어넣고 그 정도 운동은 하셨지만 야외활동 거의 즐기시지 않았다. 또 아마 이 세종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이 양녕대군 문제일 거예요. 양녕대군이 태종에 의해서 추방됐지만 세종이 또 형님이어서 서울로 불러들이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때마다 기행을 일삼아요. 술을 지나치게 먹여 뭐 사람을 죽인다라든가 개까지 훔치고 그리고 정말 이 양녕대군의 기행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동생이죠. 효령대군이 상당히 불교에 심취했던 인물이잖아요. 이 효령대군이 거처하는 절에 가서 고기까지 구워 먹습니다. 그래서 효령대군이 이걸 보고는 형님 여기 와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니까 양녕대군이 내가 살아서는 왕의 형이고 죽으면 부처의 형이다. 이 양녕대군 문제로 세종이 상당히 좀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장면들도 여러 기록에 등장을 합니다. 세종의 입장에서도 정말 자신이 그 형님인 양녕을 대신해서 왕이 되었고 아버지였던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책임의식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모든 측면에 있어서 완벽함을 추구하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실록 기록에 보면은 세종은 뭐 일어나자마자 신하들하고 뭐 경연도 하고 윤대도 하고 추진했던 일 같은 거 이런 거 점검하거나 계속 하루 스케줄이 정말 빡빡해요. 우리 지금도 과로하고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으로 꼽히는데 이때 보면 세종께서 건강하지 못한 것은 필연적이었다. 그리고 이제 본인도 정말 열심히 했지만 이 신하들까지 어떻게 보면 함께 혼자 하기는 조금 뭐 부담되는 우리 같이 좀 힘들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것이 사실 집현전이에요. 현명한 사람을 모으는 전당.
사실 고려시대부터 있었고 조선시대에도 간판 처음 단 거는 정종 때였어요. 정종이 업적 한양에서 개경으로 천도했다는 거, 요 업적 제가 소개한 적도 있는데 뭐 또 하나 좀 업적 꼽으라면 집현전 간판 걸었다. 그래서 이 집현전 간판을 걸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거의 되지 않았고 제대로 활용한 것은 바로 세종이 즉위한 직후인 1420년에 집현전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재 양성기관으로 설치했던 곳이 집현전이었고 이 세종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분야별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훌륭한 리더는 본인도 정말 뛰어나야 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키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과학 분야에서는 우리 아마 장영실, 뭐 이천 이런 인물들을 떠올릴 수 있고 음악하면 박연 그리고 이제 세종시대를 대표하는 영원한 영의정 황의정승 영의정만 19년 했어요. 그리고 허조, 맹사성 같은 사람은 거의 황해하고 맞먹을 수 있는 세종시대를 대표하는 정승이었고 이런 정승들이 여러 명 배출될 정도로 세종이라는 왕이 인재 발탁을 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집현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존속한 기간은 36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조시대 때 폐지가 되는데 그 이유는 성삼문, 박팽년 다 이 집현전 학자들이에요. 그게 이 세조 입장에서 보면 불온 세력의 온상이다 해서 세조 때 폐지되면서 주로 세종, 문종, 단종 때 이 집현전을 거쳐간 학자들이 대략 한 96명 정도가 되는데 전원이 문과급제자. 조선시대 과거 시험은 속과와 문과, 문과는 또 대과라고 불리는데 속과에 두 가지 트랙이 있다. 생원과와 진사과. 생원은 주로 유교 경전을 시험 보고 진사과는 문장 또는 논술을 보는데 속과에 합격하면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 바로 이 성균관에서 문과, 즉 대과 시험을 준비해서 합격을 하면 관리로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식년문과 같은 경우는 3년에 33명 뽑아요. 그러니까 1년에 11명 뽑으니까 정말 지금의 어느 시험보다도 정말 합격하기가 힘든 관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선시대 이런 과거 시험을 조금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게 된 거는 춘향전의 주인공 이몽룡이 너무 쉽게 장원급제. 그렇지 않아요? 이거 이몽룡같이 뭐 춘향이하고 연애하고 뭐 공부 별로 안 한 이런 인물이 과거에 급제하는 것도 이것도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장원급제는 정말 그야말로 이건 소설적 설정이다. 그렇게 공부해갖고는 절대 급제 못한다. 그래서 집현전은 천재적인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연구활동에만 전념하게 하고 또 이 세종이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 집현전에서 이 세종시대를 대표하는 책들이 완성이 되고 또 뭐 염전법이라든가 주택개량사업이라든가 이런 각종 정책과제가 이 집현전의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화되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현전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도 논란이 좀 있는데요. 바로 이 세종시대의 대표적인 업적인 훈민정음 창제. 그래서 이 집현전에서 공식적으로 했다라는 기록이 없이 1443년 12월 실록 기록에 딱 한 줄로 나옵니다. 훈민정음이 완성이 되었다. 특히나 이 훈민정음이 창제한 후에 당시의 집현전의 부재학 채말, 집현전의 총책임자가 상소문을 올려가지고 반대를 하는 글을 보면 이게 집현전의 공식 프로젝트는 아님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집현전에 근무했던 뭐 성삼문이라든가 박팽년, 정인지, 신숙주 가장 세종의 그야말로 오른팔들이고 이런 인물들이 모를 리가 없다. 그래서 이 훈민정음 창제하는 과정에서는 명나라와의 관계도 상당히 이제 좀 부담스럽고 이래서 세종이 그야말로 공식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훈민정음 창제에는 수양대군이라든가 안평대군 또 우리 공주라든가 이런 세종의 신임을 받는 왕실 인물들도 다양하게 참여했다. 그리고 이제 훈민정음이 창제된 게 1443년 12월 그리고 이 3년여의 준비기간 이게 정말 적용이 잘 될까? 우리도 뭐 약품 같은 거 개발해도 임상실험해가지고 이게 효용이 있는가 이거 그 시간이 걸리잖아요. 훈민정음도 창제에서 반포까지는 3년여의 시간이 걸려서 1446년 9월 상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9월 10일을 기준으로 잡으니까 요거를 양력으로 환산하니까 몇월 며칠? 10월 9일. 그래서 이 한글날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날이 아니라 반포한 날을 기념해서 한글날로 기념하고 있고, 한글날이 계속 공휴일이었다가 한때 우리나라 노는 날 너무 많다 해가지고 공휴일에서 제외해요. 그러다가 세종대왕 기념사업회라든가 한글학계라든가 세종대왕을 존경하는 이런 하는 곳에서 이 한글날을 이걸 왜 공휴일에서 제외했느냐, 이 한글날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다. 사실 독립기념일, 광복절은 다른 나라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한글날은 정말 세계적으로도 유일하죠. 이게 강력하게 어필이 돼가지고 다시 공휴일로 재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세종대왕은 집회에 있을 때도 든든하고 또 우리에게 노는 날을 또 많이 만들어주신 그런 인물이다. 그래서 이 집현전에 세종이 되게 관심을 가진 그런 상황들도 많이 나오고, 어디 있었냐면 지금 저 경복궁에 가시면 수정전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집현전이 원래 위치했던 자리가 바로 수정전. 그래서 이 경복궁에서 보시면 왕이 집무하는 사정전이라든가, 그리고 경회로 바로 앞이에요. 되게 가까워요. 그러니까 왕의 동선에 항상 걸리는 그런 장소여서 이 세종이 집현전을 자주 순시를 했달까요? 그건 또 한편으로 보면 일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지켜봤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가장 유명한 뭐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세종이 어느 겨울날 밤에 이 집현전 일대를 둘러보는데 불빛이 세워져 나와가지고 딱 들어가 보니까 신숙주가 깜빡 잠이 들었다. 이때 어떻게 하셨죠? 당신이 입고 있던 용포를 덮어줬다. 어떤 뭐 기록에는 뭐 단비 가죽 옷을 덮어줬다 뭐 이런데, 어쨌든 왕이 옷을 직접 덮어주고 돌아서서 나가셨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이때 막 세종이 그 깨워가지고 야 여기 독서실이냐고 너희 집에 가서 자라고 막 이랬으면 정말 또 분위기 확 달라져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리더는 어떤 방식으로 감동을 줘서 그 사람의 능력을 또 끌어내는 거예요. 이 신숙주 입장에서 얼마나 또 감격했겠어요. 그래서 신숙주가 더 이제 열심히 일하는 계기. 그리고 또 다른 신하들도 왕이 이렇게 밤늦게까지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후원하시는데 우리도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정말 이 신하들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힘들지만 화로를 뭐 기꺼이 받아들였을 거다. 그리고 또 이 세종이 집현전학자들의 불만 또 어느 정도 간파를 해나가요.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승진체계 같은 게 잘 안 되니까 그때 조선시대 관리들도 다 학자들도 승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특전을 내리는 게 사가독서제. 임금이 하사하는 휴가라는 뜻이고, 여기서 사자는 하살 사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약의 사자도 하살 사자예요. 오, 사약 마시면 다 죽으니까 당연히 죽을 사자 아닌가? 하살 사자입니다. 왕이 하사하는 약이기 때문에 한때는 뭐 정말 왕의 총애를 받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처형을 할 수밖에 없을 때, 어떻게 보면 사약이 좀 신체도 훼손이 되지 않죠.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뭐 사약을 받아라 그러면 아 내가 그래도 좀 급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약을 받는 게 좀 속은 편했을 거다. 그리고 이 집현전의 여러 연구 과제를 통해 가지고 정말 세종시대에 그 국가체제를 정비하는 여러 가지 그 성과물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 당시에 그 유교의 기본 교재인 대학대전이라든가 역사책인 자치통감 강목 등의 인쇄를 해가지고 학자들한테 그걸 읽고 공부하라고 했고, 이걸 또 항상 직접 토론하면서 뭐 요즘 표현을 하면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이 신하들도 참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실제 세종시대 정말 우리 뭐 흔히 뭐 태평성대 정말 아름답게 기억되는 시기인데, 어떤 측면에서 뭐 일을 너무 잘해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또 자신도 괴롭고 신하들이랄까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또 세종시대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다. 결과적으로 이제 세종은 자신의 건강보다는 국가적 사업에 그야말로 매진을 했다. 모든 이런 중요한 정책은 백성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된다. 세종이 이런 말까지 해요.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시대를 앞서간 출산 정책, 임신한 여성들에게 휴가를 부여해라. 감옥에 갇힌 죄수들의 복지까지 생각해가 여름에는 이들에게 얼음도 좀 주라. 겨울에는 좀 볕짚 같은 거 깔아줘라. 그리고 이 세종은 이미 590여 년 전에 실시했다. Thank you.
세종하면 문적으로 정말 탁월했던 왕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세종은 사실 국방 분야에서도 상당한 업적을 세우게 됩니다. 특히 우리 지금의 북한까지 포함해서 압록강에서 두만강에 이르는 국경선이 확정된 게 바로 세종 때예요. 지금의 그 함경도하고 저 두만강 쪽에 여진족들이 우리하고 이 국경을 마주하면서 소유권을 둘러싸고 다투는 시기에 이 여진족들을 몰아내고 이 함경도 지역에 육진을 설치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김종서 장군. 그래서 이때 우리 보면 김종서 장군은 이 여진족 정보를 하면서 상당히 이미지가 세서 이제 백두산 호랑이, 대호라는 이미지로 불렸지만 사실 김종서는 문신 출신이고 실제 김종서에 대한 그 기록을 보면 체격도 작고 이 유학자의 풍모가 나는 사람이었지만 세종은 저 육진 개척하는 데 있어서는 무장으로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곳을 또 관리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그런 사람을 파견을 했기 때문에 김종서가 육진 개척의 선봉이 됐고 우리 최은덕 장군은 전형적인 무장 출신입니다. 무과 출신으로 정승에까지 오른 인물이 바로 최은덕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이 평안도 지역에는 최은덕 장군이 사군을 설치를 하면서 오늘날 압록강에서 두만강으로 이어지는 이 영토를 확정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종시대에는 바로 이 농사직설이란 책이 이제 편찬이 되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 농업이잖아요. 그전까지는 주로 중국의 농업서들을 바탕으로 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게 뭐 우리하고 기후도 다르고 토양도 다르니까 이 수확량이 적다라는 거죠. 이것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세종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느냐 하면 우리 지금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뭐 음식점 같은 데 가도 같은 재료를 해도 음식 맛있는 집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특히 수확량이 많은 요즘 표현을 하면 베스트 농업인들을 찾아서 관리들이 그것을 적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완성한 책이 농사직설. 그리고 여기서도 그치지 않고 직접 경복궁원에 논을 만들어서 직접 농사를 지어보는 거예요. 친경이라고 합니다. 친경. 왕이 친히 농사를 짓는다 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발견되는 오류 같은 거를 수정해가 최종적으로 완성한 책이 바로 농사직설인데요. 그래서 드라마 그 우리 뿌리 깊은 나무 아마 보신 분들 기억하실 건데 바로 이런 기록에 착안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세종으로 나왔던 이 한석규 씨가 직접 농사를 짓는 그런 장면들이 드라마로도 나갔는데 어찌 전하께서 직접 똥찌개까지 지시옵니까? 내 매번 인분이 밭작물을 얼마나 더 많이 자라게 하는지 알아오라는지가 도대체 언제냐? 에? 연구 중이옵니다. 에라 이래 이 피라막을. 그때는 직접 세종이 막 똥걸음지게지고 막 농사 짓고 막 벌어가는 그런 장면인데 아무리 세종이라도 똥걸음지게는 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드라마적 좀 뭐 과장이랄까요? 아니 내가 무수냐? 내가 전하다. 그리고 농업하고 관련이 가장 또 깊은 게 천문관측이에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주로 중국이라든가 아라비아 쪽 달력이라든가 천문관측 기구를 가지고 뭘 측정을 하다 보니까 오류가 자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식 월식 있죠. 일식이 있는 날 그 당시에 또 뭐 재앙을 없앤다 해가지고 그 행사 같은 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특히 세종이 오류를 가지고 좀 질책을 크게 합니다. 이때 세종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중국의 여러 가지 데이터 가지고 하면 안 맞겠다 해서 우리의 독자적인 천문 관측 기구 같은 게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때 이런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의 독자적인 달력을 완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칠정산 내표입니다. 칠정은 해, 달, 화, 수, 목, 금, 토. 요 칠정을 잘 계산한 내편과 외편을 합한 책, 칠정산 내외편. 그리고 이때 만든 과학기구 중에 혼천이가 지금 만원짜리 지폐 뒷면에 이렇게 그 딱 봐도 무슨 하늘 관측할 것 같이 보이는 기구 있어요.
혼천이고 거기에 막 별자리 같이 들어가 있는 그 모습은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고 해서 고구려 시대부터 이어져 오던 천문도를 세종 때 돌에 새긴 거. 그리고 거기 또 하나 무슨 뭐 망원경 같은 거 하나 보이거든요. 뭐 대포 같기도 하고. 이것은 지금 영천의 보현산에 있는 천문대가 있어요. 거기에 설치한 천체 망원경. 세종시대의 과학정신을 계승하겠다라는 의지를 담아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종 때는 회시계의 제작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요. 그 회시계가 이제 대량 보급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해의 그림자를 이용한 그런 시계 제작이 제일 일단은 용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잘 기억하세요. 지금 아마 해시계 보신 분들 계실 건데 앙부일구라고 하죠. 해시계를. 일구가 해그림자예요. 앙부는 모양을 가르켜요. 우러를 앙, 솟부. 그래서 솟이 위로 향한다. 앙부일구. 현주일구는 현은 매달현, 기둥주. 기둥에 매달아놓은 해시계. 천평일구 하늘에 평평한 해시계. 정남일구 남쪽을 향한 해시계. 이렇게 다양한 해시계가 만들어졌지만 해시계의 결정적인 약점은 해가 없으면 작동을 못하잖아요. 실내도 안 되고 밤에도 안 되고. 그래서 해가 없이도 작동할 수 있는 전천후 시계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발탁한 인물이 그 유명한 장영실입니다. 그리고 이 장영실은 신분적으로도 어머니가 부산 동래연의 관기, 조선시대 관기들은 천민 신분이에요. 아버지는 원나라 소주 항주 출신이다 이렇게 기록에 나오는데 요즘으로 치면 다문화 가정의 인물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었고 신분이 천한 이후로 세종이 장영실에게 관직을 부여하고자 할 때 상당히 반대가 심했어요. 그런데 이 세종이 그런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능력을 최우선으로 해서 장영실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보이고 요즘으로 치면 개인 연구소까지 차려주면서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자경루. 물이 스스로 치는 시계 이런 뜻이었죠. 자경루가 발명이 되면서 전천으로 시간을 알리게 됐고 그래서 자경루는 조선시대 표준 시계로 활용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정말 업적의 가장 핵심이 백성들을 위한 것.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그런 또 세종의 모습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1430년, 지금으로부터 거의 590여 년 전이죠. 그 당시에 토지세법, 우리 그 교과서에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으로 나오는데 이 토지세법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그 당시에 17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9만여 명이 찬성, 반대가 7만여 명. 정말 요즘에 딱 직접적인 민주정치예요. 모든 이런 중요한 정책은 백성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된다. 그리고 이 세종이 이런 말까지 해요.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이 백성들이 여론을 최대한 종합했고 그리고 이 투표 결과도 보면 반대도 꽤 많잖아요. 그래서 약 10년 정도의 보완 작업 끝에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으로 확정해 나가는 요즘 같으면 투표하면 뭐 인터넷 전화 방식이 동원되지만 그 당시에 뭐 당연히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아마도 군이나 현 수령이 주관을 해서 직접 투표를 하러 오도록 유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경기도는 찬성 몇 명, 반대 몇 명, 충청도 찬성 몇 명, 반대 몇 명. 실록에 그런 기록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이미 590여 년 전에 그 민주정치, 국민투표를 실시했다는 거 이것도 보면 세계 선거사에서도 돋보이는 그런 업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종이 당시 관청에서 일하는 여성들, 관비라고 해요. 이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사대부 여성들은 보통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여성들은 신분적으로는 천민입니다. 관비라고 해요. 우리가 노비라고 하잖아요. 남자 종을 노, 여자 종을 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노비라고 하는데 관청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임신한 상태에서도 일하는 모습을 아마 현장을 살펴보면서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임신한 여성들에게 휴가를 부여해라. 그래서 100일간의 휴가를 부여했고 남편에게도 육아휴직 30일. 그야말로 이 시대를 앞서간 출산정책. 우리 최근에 와서 이런 뭐 육아휴직 제도 이렇게 생기긴 했지만 세종은 이미 이 시대에 육아휴직 제도를 구상을 하고 실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감옥에 갇힌 죄수들의 복지까지 생각해가 여름에는 이들에게 얼음도 좀 주라.
겨울에는 좀 볕짚 같은 거 깔아줘라. 그리고 이제 청결을 생각해가지고 머리 감고 뭐 씻는 이런 내용까지 딱 정해줘요. 이러니까 병이 안 걸릴 수는 없어요. 너무 모든 것을 다 챙기고 다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세종이 자신의 건강은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그래서 이 실록에 보면 세종이 아팠다는 기록이 거의 50여 건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건 인용을 하면 1425년에는 중국 사신이 세종의 얼굴을 보고 얼굴이 파리하고 검게 변해서 병환이 심한 것을 알았다. 1431년 기록에 보면 내가 풍기를 얻어서 계속 몸이 괴로웠는데 잠이 들었는데 두 어깨 사이가 찌르듯이 아팠다. 그래서 뭐 20대 후반에는 두통과 이질, 30대에는 풍등과 종기, 40대 중반에는 안질과 소갈증, 그리고 이제 수전증도 있고 뭐 다리도 뭐 제대로 못 걷겠다. 그리고 뭐 눈도 너무 아파가지고 왼쪽 눈, 오른쪽 눈 전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기록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물론 당시의 의원들도 세종의 병을 뭐 치료하는 데는 그 최선을 다했지만 이 만성적인 질환이었고 절대 안정을 취하는 것이 최선의 회복책이었지만 이게 이제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세종의 육식 유지의 뭐 식단이라든가 과로, 운동도 제대로 못한 이런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져서 세종의 병을 좀 더 키웠다. 뭐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업무에서 계속 이제 신경을 썼던 결국 이제 세종은 54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세종이라는 왕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업적이 많고 그런 업적의 가장 기본에는 백성들이 정말 편하게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 이 훈민정음이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훈민정음은 일반 백성들을 위한 그런 문자예요. 결과적으로 훈민정음을 창제를 함으로써 이 세종이 백성들도 이제 자기 억울한 일 당하면 이거 표현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세종은 자신이 조선의 왕임을 인식을 하고 좀 더 나은 세상, 백성들도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자신의 어떤 질병은 뭐 감수를 했다 할까요?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세종이라는 왕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이런 왕이 존재했다라는 사실 자체를 우리는 좀 자부심으로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